사장님.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뭘 드릴까요? 사장님, 금성고등학교 졸업생이시죠? 아니, 그런데요? 저는 서울서 온 변호사 변혜영이라고 합니다. 아, 그 사건이요? 기억나세요? 아, 기억하다마다. 이 조용한 시골학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. 당신 학교에 소문이 돌았었다고요? 요즘 말로 왕따라고 하나? 그 죽은 학생이 왕따를 당했던 학생이었고 걔를 괴롭히던 애들이 3명이 있었거든?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전학을 간 거야. 그래서 걔들이 사고 친 거 아니야? 죽인 게 걔들이다? 뭐 이런 말들이 다 돌았었지. 전학을 갔다고요? 아, 그럼. 그 중에 한 명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미국 유학 갔다는 말도 있었고. 혹시 그때 전학 간 학생들 이름 알 수 있을까요? 사건 직후에 셋 다 다 전학을 갔다 이거지. 뭔가 냄새가 나는데. 다녀왔습니다. 어서 와라. 딱 맞춰 왔네. 얼른 와. 너 일찍 왔다? 언니. 아, 주방에 언니 선물 있더라. 뭐? 선물? 계란이 왔어요. 맛있는 계란찜이 왔어요. 그렇지. 자, 계란찜. 선배,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. 그래. 내가 오라고 했어. 신혼부부가 별거가 웬 말이야. 오빠. 아, 앉아. 일단 앉아서 저녁 먹고 얘기해. 얼른 앉아서 밥부터 먹어. 차서방도 밥하느라고 고생했어, 여태. 그래, 밥 먹고 얘기해. 너도 지쳐 보여. 어서 앉으세요, 아가씨. 자, 자. 형님과 저의 야심찬 콜라보. 자,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어도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은 없어고 한 번. 아무튼 저 전설의 불락정거리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그래, 다 같이 한번 전설의 불락정거리를 먹어보자. 잘하겠습니다. 아이고, 잘 먹고 싶대 오셨네. 어떻게 된 거야? 아이, 뭘 어떻게 돼. 그냥 호두 가는데 까기 따라온 거지. 아, 형님께 말씀드리고 온 거야. 혹시나 아버님, 어머님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뭐 이방 주인한테 허락받은 건 아니지만 뭐 며칠 묵는데 뭐 그거 이해해 주겠지. 나 그냥 한 말 아니야. 신중하게 생각해봐. 그래, 아루. 그치만 나도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신중해. 물론 놀란 건 사실이야. 난 한 번도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일이니까. 하지만 내가 아무리 놀라봤자 너보다 더 놀랐겠어.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척하면서 가족들 챙기는 것 같은데 너라고 괜찮을 리가 있어? 힘든 가족들 앞이라 내색하기 어려웠겠지만 내 앞에서까지 그럴 필요 없어. 나한텐 기대도 돼. 그래주고 싶고 그래주려고 왔어. 안 괜찮아도 돼요. 뭔들 괜찮아야 될 필요 없어. 고마워. 나 그 말 말고 다른 말이 듣고 싶은데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